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주항공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항공업종 자체에 대한 투자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항공시장의 정상화 시기를 2023년 3분기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만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무구조 리스크가 낮고 회복의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어제 제주항공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때는 5% 정도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기관은 3거래 연속 제주항공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2021년 하반기 자본 확충으로 인해서 자본의 잠식 우려가 없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아시아 지역 노선이 가장 먼저 회복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아직 눈에 보이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천보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부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증설 투자의 효과 반영 구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천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미 증설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온기가 2022년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매출액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4% 넘게 성장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6년까지의 중장기 증설 계획도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천보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테이펙스입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가장 든든한 기업은 퍼가 낮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일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테이펙스가 있습니다. 어제 8%가 넘게 뛰었고요. 이 테이펙스라는 기업은 시가총액 3천억 원 정도의 기업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 한솔케미컬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전자소재용 테이프와 소비재가 주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도 실적이 두 자릿수 성장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모회사인 한솔케미컬의 주가 하락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주력 사업에서 연관성이 거의 없다라는 점이 현재 이 하락이 조금 과도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펙스라는 기업은요. 퍼가 11배로 2차 전지용 테이프에서 이 매출 절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할 시에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으니까요. 이러한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오늘 신세계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명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 패션과 화장품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20억 원으로 현재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172% 넘는 성장 흐름을 이뤄냈고요. 또 특징적인 점은 온라인 SI빌리지의 거래액이 2,330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